진심과 열정이 넘쳐나는 무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근간이자 풀뿌리 2024 K5 경북대구 디비전 리그 6라운드 세 번째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경기 경북 안동시 비마FC와 경북 경주시 청룡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안동 강변 인조구장에서 차승엽 해설위원과 이 경기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네. 그 청룡팀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태우 골키퍼, 그리고 이우진, 이상권, 박근홍, 최한별, 최경렬, 김준용, 송인석, 김동우, 이정훈, 박건우 선수까지 여러 명이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비마FC 양창봉 선수가 골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가을, 김봉주, 권중환, 조현경, 안익주, 배찬혁, 엄태기, 박진호, 강승구, 홍성민 선수가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북현대 장대 아나운서. 맞습니다. 네. 자, 돌파가 됩니다. 오, 좁은 공간 돌파됐고요. 여기서 연결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안 끝났어요. 리바운드, 리바운드. 아, 리바운드 득점. 자, 나왔어요. 리바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저를 포함한 청룡 선수들이 끝났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아, 저는 아니었어요. 끝까지 보고 있었고요. 2차적인 선방은 이루어졌거든요. 자, 야,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권중환 선수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다시 끝난 게 아니었고 엄태기 네. 선수가 쇄도를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통증을 호소했고요. 아우, 그래도 네.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엄태기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참여. 아우, 네. 네.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 추가 시간에는 더 이상의 추가 시간이 잘못 구분했어요. 찼어요. 가야죠, 가야죠. 그러나 태클로 이 공격을 막아내는 이가을. 이건 이가을 선수가 큰 거 막아줬습니다. 득점을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독이 올라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오프사이드 아니에요. 빠졌어요. 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슛 기회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너무 끌었어요. 너무 끌었어요. 너무 끌었어요. 자, 여기서 다른 느낌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자, 빠져나왔고요. 여긴데요. 자, 보시죠. 볼을 건드리긴 했어요. 아하. 수비 쪽에서 볼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 그만큼 화끈하게 이 K5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몰수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득점이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자, 흘렸어요. 슛! 와, 슈퍼 세이브예요. 맞아요. 잡을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확실하게 쳐낼 컨셉을 가지고 지금 다이빙을 했어요. 자, 이거 정말 잘 흘렸어요. 공격이 물 흐르듯이 연결이 네. 잘 됐고요. 보통 이게 이 아마추어 선수들이 다이빙을 했을 때 그냥 그대로 엎어져서 다음 리플렉스를 못 하거든요. 근데 보시죠. 바로 일어나요. 여기서 바로 일어나요. 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예. 자, 일단 수명이 뺏어냈고 다시 힐 패스. 공격 진영 넘어와 봅니다. 청룡. 개인기 좋아요. 자, 개인기 좋죠. 박건우의 개인기 왼쪽으로 전개해 줬습니다. 이정훈. 자, 이정훈 좁혀갑니다. 돼야죠. 이정훈 크로스 빠르게. 자, 흘러나왔고요. 자, 차세요. 오른발 접어놓고 왼발로 갑니다. 들어왔어요. 골이에요. 자, 기가 골입니다. 막히네요. 자, 여기서 멋진 득점 교체 들어갔던 장재우 선수입니다. 자, 교체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자, 네. 여기서 접은 게 진짜 주요했고요. 와, 사실 그 각도가 더 좁았거든요. 네. 반대쪽에 더 넓은 쪽 포스트가 있었지만 이야, 반대쪽 절묘하게 옆구물 쪽으로 들어갑니다. 임창봉 선수가 날아올랐는데 양창봉 선수예요. 양창봉 선수요. 네. 약간 모자랐어요. 야, 사실은 더 넓은 쪽으로 야, 차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겠죠. 카메라 보고 오죠. 네. 다리 쪽 근육이 올라온 건 아니니까요. 가야죠. 자, 이거죠. 자, 왔어요. 권중환입니다. 권중환. 자, 지금은 참고 가는데요. 자, 수비가 붙어 있습니다. 권중환 접어놨고요. 자, 일단은 계속 플레이고요.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비마 쪽 관중들이 많아요. 아, 이 그림은 잘 모르겠고요. 아, 여기서 좁은 공간에서의 턴. 와,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자,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반전 진영이 바뀌어서요. 청룡팀이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비마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또 청룡은 공격 진영 깊숙한 네. 곳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박스 안쪽 한 명 쫓아냈고요. 다시 왼발 기회. 아이드. 양창봉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순간적인 동작이 좋아요. 네? 아, 근데 이 스피드를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그러네요. 여기서도 일단은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옵사이드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약간 주춤했어. 자,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충돌이 있어요. 심판 미스. 지금 반칙을
불었고요. 네. 자, 이게 지금 최종 수비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아, 뒤를 흘끗 보는 사이에 치고 나왔어요. 그러네요. 권순환 선수. 네, 들어가진 않고 지금 수비 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 직접 슈팅! 와, 크로스바 살짝 넘어갔습니다. 네. 와, 이게 궤적이 참 좋았어요. 뚝 떨어졌는데요. 감각적으로 앞으로 전반에도 이 왼쪽이 활발했는데 오랜만에 왼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왼쪽 돌파. 자, 뒤쪽으로 연결했는데 이걸 걸렸어요. 자, 이게 바로 네. 저 이거는 다시 탈출해냅니다. 다시 자, 2대 2예요. 2대 2예요. 자, 속도가 붙어 있고요. 왼쪽에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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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그리고 오른발 슛! 골! 골입니다. 자, 여기에서 강승구 선수의 득점. 득점. 야, 이거는 2선에서 볼을 한 차례 뺏겼는데 다시 한번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과감함이 돋보였어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접을 때 수비가 완전히 제쳐졌어요. 자, 그리고 경쾌한 발걸음, 정확한 마무리. 아, 이 패스 괜찮은데. 네. 강승구의 득점 장면. 강승구의 스피드는 이미 이 조금 전 장면에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렇죠. 오른쪽에서 공격 전개. 자, 잘라 들어가고 있어요. 자,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왼쪽 연결. 자, 골키퍼 나왔어요. 동점골. 자, 경기가 전경. 또 이렇게 재밌어집니다. 이 경기 다시 균형이 됐습니다. 박건우의 득점. 스피드가 좀 떨어져도 날카로움 계속 가지고 있는 자, 경주시 청룡팀입니다. 자, 골키퍼가 전진을 했는데 아, 이게 수비 다리 사이. 네. 그리고 골키퍼가 이 다이빙을 했지만 자, 선수 교대를 계속하고 있고 교체를 하면서 경기 진행합니다. 자, 선수 교체가 됐을 때 마크맨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득점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 빨라요. 빨라요. 그렇죠. 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왔어요. 다시 차스를 맞이합니다. 저번으로 거인볼 들어갔어요. 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극적인 득점이 나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드는 득점. BYFC 51번 강승구의 득점. 강승구 선수가 2대1이 될 때 득점도 만들었고 3대2가 되는 득점도 만들어내는데 네. 말씀드린 대로 청룡FC 선수들이 뭔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왔을 때 이 한 방을 노리기에는 피지컬이 좋은 선수보다는 이렇게 스피드를 앞세우는 선수가 더 낫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와,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얼마 안 됐고 저희가 보는 시간으로는 정규 시간이 끝이 났거든요. 아, 여기서 탈취해서 뛰어가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니쉬까지 완벽했던 강승구. 자, 장지우 도시입니다. 자, 이러면 어렵습니다. 이제 PC를 올렸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치열하고 재미있는 승부. 안동 비마 FC와 경주시 청룡의 맞대결은 비마 FC의 3대2 승리로 이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네, 뭐 축구에서 가장 재밌다는 3대2 스코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골이 터지고 또 주고받는 양상도 재미있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네. 동점이 두 차례나 나왔고 오늘 이제 강승구 선수가 2대1이 되는 슛 그리고 3대1이 예. 되는 득점, 3대1을 만드는 득점. 아, 이러면서 오늘 뭐 MM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행간에 한번 해야 되나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안동 비마 FC 3대2로 경주시 청룡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나 더 챙겼습니다. 자, 이제 6라운드 마지막 경기 한 경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경기 잠시 뒤에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안동 비마 FC 3대2 승리였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동입니다.